안녕하세요. 바실라 TV 조슈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재밌는 걸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그 인쇄 전문가께서 이제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그 투표 용지를 인쇄, 여기 투표지에 인쇄는 안 했지만 인쇄 용지를 같은 사이즈로 지금 뽑아 왔는데요. 이 뽑아 오신 거를 이제 인쇄 전문가께서 좀 이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투표지가 이게 몇 장이라고 하셨죠? 만 장. 예, 이거는 이제 지역구 인천 연수구의 사이즈랑 맞춘 건데요. 지역구 투표지는 만 장. 그리고 이거는 비례 투표지인데 비례 투표지는 만 장은 못 뽑았고요. 이게 몇 장, 3,500장. 이건 3,500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쇄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뒷면에도 인쇄는 안 했으니까, 이거 이제 잘 나오셨습니다. 재단을 해 오셨는데, 아니, 이거 하시는데 밤새서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저 갑자기 어디 갔다 오다가 네, 새벽에 들려서. 아, 네, 예, 아유, 세상에. 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뜯어봤습니다만,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왜 이제 그 잘랐느냐면 이걸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절반 접고 보통 한 번만 접나요? 뭐두번 접으시는 분도 있겠죠. 이렇게 두 번, 뭐한번 접기도 하고 두번 접기도 하고 이렇게 접으면 접었다가 이제 그 접어서 투표함에 넣을 거예요. 투표함 비슷한 그 사이즈의 크기의 함에다가 계속 넣고 넣게 되면은 이게 구겨질 겁니다. 이게 왜 구겨지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만큼 3,500장이라면 3,500장 투표함 안에 보통 3,000장, 3,000, 4,000장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데는 6,000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평균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투표함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투표 용지는 이게 처음에 들어간 거라고 치면 처음에 들어간 거는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한데 이 무게를 고스란히 다 받는 겁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투표지는 무게가 무겁지 않죠. 그런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투표지는 이 무게하고 이 무게를 지금 다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눌러대니까 다 구겨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재현을 해봐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개표장에 있는 그 상황들 그 투표용지 가지런히 펴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볼 겁니다. 실제로 해봤을 때 선관위가 재검표할 때 보여준 투표지 묶음은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빳빳한 거 이렇게 빳빳한 걸로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빳빳한 걸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쭈글쭈글하게 나오는지 그건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그 개표 현장에 동영상 같은 걸 봐서 쭈글쭈글한 걸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얼마나 쭈글쭈글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선관위가 가만히 놔두면 펴진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둬보기도 하고 다림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림질 한번 펴지는지 지금 보시면은 이 접힌 자국이 안쪽에 접힌 자국도 보이고요. 지금 이게 자세하게 확대가 어려운데 안쪽에 접힌 자국도 있고 반대쪽 접힌 자국은 더 심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뒤쪽은 더 심하게 나옵니다. 이게 다림질 하면 좀 펴질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 절대로 안 펴지죠. 예, 다림질에도 안 펴진다고 하는데 제가 선관위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림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 한번 펴질 수도 있으니까 뭐안이 펴지죠. 전문가분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좀 다림이도 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걸 접어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접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기회에 조만간에 자원봉사자를 좀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게 접어서 투표용지에 넣고 또 다시 이제 이제 꺼내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걸 찾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렇게 옆에 이게 잘려 나온 거, 이렇게 실밥 나온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배춧잎 투표지와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앱선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또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죠? 봉투를 뭐 네, 어떻게. 봉투를 봉투에서 네. 지역 봉투 지역
그 관내 사장이잖아요. 네. 거기서 봉투에 품었던 거를 봉투를 잘 자르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절대로 나왔, 그렇게는 절대로 아니, 이게, 안 나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봉투를 자르면 이게 커팅이 이렇게 되든지. 아니. 이렇게 되든지. 아니 근데 봉투를 할 때 저도 봤는데. 아니. 봉투를 한번 착착 이렇게 해요. 착착 해가지고 위쪽만 자동으로 자르는 자동 자르는 기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밑으로 내려가서 되는 거고. 아니 아니. 네. 그것 다 좋고요. 네. 만약에 툭툭 쳐가지고 네. 이 옆을 옆에 잘랐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도 네. 하면 여기가 지금 100mm가 되잖아요. 네. 근데 100에서 잘린 부분만큼 사이즈가 규격이 작겠죠. 네. 작아지겠죠. 근데 거, 아~ 거짓말인데 우리가 본 거랑 다 똑같았는데. 잘라진 거를 봐도 여기 가로는 100mm로 똑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보너스로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봉투에서 잘라진 거면은 이 잘라진 게 뭐 예를 들면 2mm라고 하면 여기는 뭐 98mm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100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이 이발이 아주 그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번에 인쇄를 하실 때 이발이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 뒤에 건데요. 예, 조금 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거 지금 이렇게 이 재단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재단 이요 요 네. 규격대로 재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짝짝 이렇게 짝짝 잘라내는 잘라나는 과정에서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좀 할게. 요, 그럼 요렇게 요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큰 종인데 이렇게 하면 자르고 네. 이렇게 하면 자르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재단을 하신 거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재단을 하셨는데 지금 끝에 나온 게 지금 이게 그 말씀하신 그 이발이네요. 여기 이렇게 딱 대고 자른 건데 이렇게 딱 대고 자른 건데 이게 이발이가 나온 거네요. 여기는 가운데는 안 잘리고 네. 양쪽 이쪽 여기 끝으로도 잘리. 네네. 그러면은 예,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네, 이제 이발이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좀 찢어졌네요. 네. 아, 예, 여기는 찢어졌지만 여기는 안 찢어졌고 여기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는 아래쪽에는 재단목이 있는 거죠. 네. 플라스틱으로 재단목이 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재단목이 뭐 다른 색도 있지만 보통 좀 파란색이더라고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의 재단목이 이렇게 있고 이거 칼로 이렇게 착 자르는데 뭐 칼날이 무뎠던지 아니면 재단목이 무뎌져서 이렇게 증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잘렸고 여기 중간쯤에는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잘렸고 느낌이 있죠. 네, 좀 지저분하게 잘렸고 그리고 여기는 아예 안 잘렸고 안 잘렸는데 좀 눌린 자국은 있고 지금 이게 여러분 자세히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칼로 눌린 자국이 좀 희미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보시면 칼이 다 아, 이렇게 좀 조금 접어야겠네요. 네. 조금 접으면은 이렇게 떨어진 자국이고요. 네. 이렇게 칼로 약간씩 여기도 약간씩은 나갔어요. 네. 네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발이가 생기는구나. 네. 그리고 반대를 보니까 반대쪽을 보니까 이렇게 눌린 자국이 아니라 조금 튀어나왔어요. 여기는 또 그렇죠. 이게 반대쪽을 눌렀으니까 조금 튀어나와야겠죠. 튀어나와 있고 이 미세하게 재단목에 있는 뭐 플라스틱 조각 가루 같은 게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 이게 바로 이제 인쇄에서만 나오는 인쇄 후 재단이죠. 정확하게 인쇄 후 재단 과정에서 나오는 이발이의 증상이다. 여기는 조금 찢어졌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크기가 다르다 뿐이지 크기는 중요한 건 아니죠. 똑같은 증상인 겁니다. 이게 이쪽도 좀 찢어졌거든요. 실제 그 투표지 이발이도 이쪽은 조금 찢어졌습니다. 뜯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양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양쪽으로 나오죠? 양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한쪽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운데 쪽이나 옆쪽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가 이발이. 네. 예. 어쨌든 지금 이 투표용지를 진짜로 얼마나 투표함 넣었다가 뺐는데 얼마나 구겨지는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투표 용지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뭐 투표 내용은 인쇄는 못했습니다만 구겨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연찮게 이게 기계가 좋으면 이게 잘 안 나온다면서요? 색깔로는 안 나오고. 네. 재단목 이제 갈 때가 좀 됐을 때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딱 이게 나와줘가지고 아 요 밑에도 있네요. 밑에도 네, 두 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를 이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연수구 때 나온 이발이와 동일하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투에서는 절대 봉투 자를 때는 이렇게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네. 네, 이걸 좀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투표 용지들, 실질적으로 접고, 한번 이제 간추려보는 그 과정을 다음에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라 TV 조슈아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